안녕하세요, 아이디 크리에이터 신났습니다. 오늘 언박싱 할 거는 제 채널 역사상 가장 큽니다. 오늘은 대구 한의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제 동생을 위해서 구매한 데스크탑 언박싱을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컴퓨존에서 구입을 했는데 컴퓨존 광고는 아니고요, 그냥 제 돈 주고 제가 직접 구매를 하였습니다. 물론 컴퓨존 이슈에 대해서도 이미 인지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할부로 구매를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 동생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 데스크탑은 과제나 인강 용도로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게임은 롤이나 피파 온라인 4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 정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이엔드 성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 맞는 성능으로 사무용 플러스 게이밍 PC 좀 가성비로 맞춰봤습니다. 물론 무어의 법칙 같은 것도 있듯이 요즘 최신 데스크탑 성능들은 진짜 그냥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비싸면 비쌀수록 빠릿한 체감이나 좋은 게이밍 성능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언제나 우리 통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70만원 선에서 끊어봤습니다. 언박싱을 진행하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가 삼성이나 HP 같이 완제품 브랜드를 사지 않은 이유. 그리고 두 번째가 직접 조립하지 않고 지금 컴퓨존에서 완제품 조립된 PC 아이웍스거든요. 직접 조립하지 않고 완제품을 구매한 이유.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요즘 핫한 CPU인 AMD가 아니라 인텔 코어 i5를 썼거든요. AMD를 쓰지 않고 인텔로 산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하면서 얘기를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 손이 요 정도인데 상자 사이즈가 이만하니까 진짜 상당한 크기죠? 뜯어보도록 할게요. 오. 야, 얼마 전에 로지텍 협찬 받아가지고 영상 찍었는데 또 로지텍이네? MK120. 컴퓨전에서 데스크탑을 구매하면은 그 마우스랑 키보드 세트를 주더라고요. 뭐 어중이 떠중이 브랜드 아니고 로지텍 주는 걸로 봐서, 물론 로지텍 중에서도 좋은 제품은 아닐 거예요. 그냥 기본형인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기본으로 주는 거 쓰시다가 나중에 조금 게이밍 키보드나 아니면 게이밍 마우스들 욕심 나면은 그때그때 그건 알아서 사라 너가. 그리고 요런 식으로 기본적인 뽁뽁이는 아니고 소세지 같은 그런 에어 쿠션이 들어있습니다. 위아래를 요런 식으로 막아놨네. 사이드도 요런 식으로 보호를 해둔 것 같습니다. 박스 크기는 엄청 컸는데 사실 데스크탑 크기 자체가 요 정도로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라 가지고 속안에 들어있는 박스는 의외로 조그맣습니다. 네, 그리고 나온 박스가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긴 데스크탑. 일반적인 그냥 게이밍 데스크탑 크기죠? 이것도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 대기업이랑 박스 포장부터가 달라. 짜다다다단. 오픈을 하면은 이렇게 좌우 스티로폼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갭이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충격이 안 가게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 속안에 반대편도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장 첫 번째, 그리고 저걸로 2중 3중 조금 포장은 안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얘를 꺼내 봐야지 이제. 우와, 아까 봤던 대로 이렇게 컴퓨전의 조립 PC 브랜드 인텔 코어 i5 10400을 탑재한 데스크탑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GTX 1660 슈퍼를 쓰고 있고 램은 8기가로 곱하기 2, 그래서 램 16기가를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SSD는 얘가 뭐 많이 필요할까 싶어가지고 480GB 그냥 요즘 기본적인 거 로 맞춰줬고, 그 다음에 윈도우 10을 복돌이처럼 불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윈도우 10 처음 사용자용 그 USB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깔아줄 예정입니다. 윈도우 같은 거 불법으로 쓰지 마세요. 그래서 요거까지 뜯어보면은 언박싱이 끝났습니다. 오! 아, 여기 아이웍스, 아, 여기 딱 나오네. 아이웍스 뭐 5, 그 다음에 코어 i5-10400F, 램 8기가 2개, HDD는 뭐 스스로 맞췄으니까 480기가, 그래픽카드는 GTX 1660 슈퍼,
그리고 요 코어 i5-10400F는 내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거고 10400은 내장 그래픽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미 GTX 1660 슈퍼라는 외장 그래픽을 탑재해 놨으니까 굳이 CPU에 내장 그래픽이 없어도 되는 거죠. iWorks AS 무상 수리 보증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이고 부품이 무단 변경된 경우 AS에 제한이 있고, 출장 AS 구매하신 경우 뭐 1년 뭐 어느 정도 뭐 적합성 평가, 완성품 자체는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구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우측 하단에 컴퓨존이라고 이렇게 윤곽이 쓰여 있고, 바닥편에는 이렇게 약간 스펀지 같은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뚫려 있고 밑에 메쉬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상단에는 전원 버튼, 그 다음에 리셋 버튼, LED 버튼, LED 있고, 마이크, 그 다음에 헤드폰, 그 다음에 USB 2.0 하나 둘, USB 3.0 하나, 전부 다 A포트네요. 그리고 사이드를 보면은 조립 PC 사용 전 꼭 확인하세요, 파손 방지용 완충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뽁뽁이들이 들어있다 하는 거고, 모니터 화면이 안 나올 때 모니터 선 연결 확인 필요, 그래픽카드 구매 시 2번에 연결 당연하죠, 그래픽카드에 넣어야 되는 거. 그리고 내장 그래픽 모델이면은 메인보드에다가 넣는 거고, 근데 이거는 내장 그래픽이 없는 모델이니까. 후면을 보면은 아까 여기 이게 메인보드고, 메인보드에 USB 3.0 두 개, USB 2.0 하나 둘 셋 넷 네 개 들어있고, HDMI 포트, 이거 내장 그래픽이 안 들어있는 모델이니까 이거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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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그냥 다 빼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선 랜 포트, 그 다음에 여기 스피커랑 마이크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외장 그래픽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보통은 HDMI 쓰니까 HDMI 여기다 연결해서 모니터에다 연결하면은 사용 바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파워, 그리고 우측 여기는 뭐 아까도 봤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컴퓨존 쓰여 있는 거, 속 안에 뽁뽁이도 뜯을 겸 해서 한번 볼까? 아, 이게 유리는 아니네요. 유리는 아니고 공기만 스쳐도 기스가 난다는 아크릴판 소재입니다. 선 정리를 되게 이쁘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보시면은 무시 걸 달아줬네. 무시무시한데, 일단 보시면은 밑에 아마 쌈마이인 것 같은데, 쌈마이 그냥 500W짜리 파워 달아줬고, 그 다음에 요건 상상 못했는데 무시 지포스 GTX 1660 슈퍼를 달아줬네요. 광열판도 달려있고, 인텔 이 속 안에는 10400F i5가 달려있을 거고, 인텔 10세대, 그 다음에 요거 초코파이 쿨러, 램은 삼성전자 그냥 그 시금치 램 8기가 두 개 넣어져 있고, SSD는 이거 뭐야, 클레브가 달려져 있네요. 클레브 요거 그거잖아요, 불 좀 꺼줄래. 생각보다 업체에서 맞춰주는 완제품 조립콤이라 가지고 속 안에 제품들 완전히 쌈마이로만 맞춰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 마더보드는 에즈락 H410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도 되게 깔끔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거 하나 구매해도 되겠다. 이게 70만원대로 끊을 수 있는 거면 가성비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야, 몰라, 그냥 이것도 뜯어버릴래. 내가 사줬지, 지 돈인가? 따라다라라, 이런 게 언박싱의 묘미지. 오, 아크릴판이 원래 흠집이 잘 나는 재질이긴 한데 어떻게 해야 보이지? 보이나? 그냥 오자마자 흠집이 조금 나 있긴 하네요. 쓰다 보면은 당연히 생기는 곳이라 가지고 별로 상관은 안 하는데 그냥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시키자마자 그냥 완제품으로 조립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조립을 할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슈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브랜드 PC를 구매하지 않은 이유, 두 번째로 제가 직접 조립을 하지 않고 이렇게 컴퓨전이나 아니면 다른 업체도 괜찮아요, 업체에서 완제품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세 번째로 AMD 대신 인텔 코어 i5를 선택한 이유,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왜 삼성이나 HP 같이 브랜드 완제품 PC를 구매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는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워요.
비싸니까. 브랜드 값이 비싸고 제가 원하는 스펙이 없어요. 보통 브랜드 완제품들은 소비자들한테 뭐 게임이나 이런 거 하라고 공급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용으로 이렇게 B2B 이런 식으로 납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무용입니다. 사무용으로는 내장 그래픽으로도 충분하죠. 지금 당장 삼성이나 HP 막 그런 ASUS 이런 곳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데스크탑 라인업 살펴보세요. 괜찮아요. 막 i5, 10400, i7 막 이런 거 잘 써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 게이밍 라인업이 아닌 이상 내장 그래픽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내장 그래픽이에요. 내장 그래픽이 요즘 막 되게 좋아졌다, 오버워치도 돌릴 수 있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졌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게임을 원활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어쨌든 외장 그래픽이 필요하잖아요. 요즘 아무리 내장 그래픽들이 좋아졌다라고는 해도 몇 년 전에 출시한 엔비디아 GTX 970, 980, 뭐 960까지? 걔네들이 더 좋거든요. 물론 애플의 M1 칩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브랜드 완제품들은 AS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더라도 너무 비싸고 게이밍용으로도 적합하지 않고, 물론 삼성 막 오디세이, HP 오맨 이렇게 게이밍 라인업들도 있긴 한데 걔네들은 가격 대비 너무 비싸요. 뭐 돈이 많으면은 차고 넘치면 그거 구매하셔도 되는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통장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100만원 밑으로 게이밍 데스크탑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은 쳐다도 못 보고 이런 것과 최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PC로 구매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컴퓨존 아니면 뭐 업체에 완제품을 시킨 거. 만약에 제가 직접 제가 쓸 컴퓨터를 구매하는 거였다면은 소위 말해서 드래곤볼이라고 하죠. 아마존 특가나 아니면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아니면 국내 특가로도 해당되지만 부품 하나하나 제가 직접 모으는 거예요. CPU, 메인보드, 램, 그래픽카드, 파워, 뭐 케이스까지 제가 직접 모두 다 하나하나 부품들로 구매를 하는 건데, 그렇게 구매했을 때 조금 번거롭고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돈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스스로 쓰는 거를 고를 때는 그럴 수 있어도 남들에게 데스크탑을 추천해 줄 때는 솔직히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조립이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컴퓨터 본체 조립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메인보드에다가 CPU 넣고 램 넣고 선들 연결하고 조금 어려운 레고 매운맛 정도인데, 저는 생각보다 컴퓨터 AS 받을 일이 없다고는 생각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컴퓨터를 AS 받을 일이 생겼을 때, 컴퓨터는 소모품이니까 이 고장이 났을 때 컴퓨터가 고장 났다 하는 거는 이 컴퓨터 본체 하나가 고장이 난 게 아니라 이 속 안에 우리 몸처럼 우리 몸에 심장이 고장 나거나 아니면은 폐가 아프거나 아니면 관절이 아프거나 이런 것처럼 컴퓨터도 메인보드의 단자 쪽이 고장 나거나 CPU가 고장 나거나 그래픽카드가 고장 나거나 SATA 선이 고장 나거나 이렇게 부분 파트별로 고장난 부분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응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애초에 고장을 고치기는커녕 어디가 고장 났는지 이렇게 진단하는 것만으로도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동네 컴퓨터 가게 이런 데 가가지고 컴퓨터 고장 났어요 이러면은 그분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모두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워낙 인터넷에 그런 사례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막 고쳐준다고 해놓고서는 막 컴퓨터 부품 안 좋은 걸로 막 갈아치기 하고 바꿔 끼고 좋은 거 막 가져가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쉽사리 맡기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길. 그리고 심지어 가격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받아갑니다. 양심이 있습니까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으로 이 본체 자체를 1년 정도는 AS를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편입니다. 항상 우리나라 컴퓨터 얘기를 할 때 나오는 얘기지만 좀 슬픈 얘기예요. 우리나라 유통시장 특성상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업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컴퓨존에서 구매했지만 컴퓨존도 2년 전에 그런 야리꾸리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업체를 골라야 된다면은 가장 규모가 큰 곳에서 고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컴퓨존을 선택하였습니다. 적어도 컴퓨존에서 손님 맞을래요? 이건 안 하거든요. 믿을 곳이 정말 없는 세상에서 그나마 정말 많이 양보해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곳이면은 규모가 큰 컴퓨존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컴퓨존을 골랐어요. 사실 그 어떤 업체보다 제 스스로가 공부해서 제 스스로 케어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럴 여건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규모 큰 업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이웍스 시리즈가 이거 판매량에 비해서 그렇게 안 좋은 이슈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이거 믿을만 하지. 그렇다면 세 번째, 왜 AMD CPU를 고르지 않고 인텔 CPU를 골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즘 인텔 주가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저는 다 인텔 손절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AMD의 주가가 보여주고 있듯이 인텔은 사실 시장에서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CPU 나노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AMD가 가성비가 훨씬 좋다, 성능도 좋다 이러는 분들도 많고요. 저도 AMD는 라이젠 2부터 시작해서 라이젠 젠 3 막 이런 것들 스펙들 보고 벤치마크 성능들 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인텔은 끝난 것 같아. 어릴 때부터 내가 당연하게 생각해오던 컴퓨터는 인텔, 인텔은 CPU, CPU는 인텔, 이러한 당연하게 생각해오던 공식이 깨어져가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은 AMD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데스크탑은 인텔을 맞춰줬어요. 제가 뭐 동생한테 엿을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유는 간단해요. 동생이 AMD를 모르더라고요. 이게 요즘에야 컴퓨터에 관심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AMD가 좋다 좋다 해가지고 조금씩 퍼졌을 뿐이지 아직 부모님 세대나 컴퓨터에 관심조차 없으신 분들은 아직도 그냥 컴퓨터 하면은 인텔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벤치마크 점수나 아니면은 공정 막 이런 것들 설명하면서 설득을 해요. AMD로 가자고. 그런데 어쨌든 데스크탑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언젠간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장이 났을 때 무조건 화살은 그때 제가 설득했던 AMD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냥 익숙한 거 샀으면은 인텔, 인텔 고장 날 수 있지 이러는데 그때 고장이 났을 때 야! 이거 네가 AMD 추천해가지고 AMD로 샀는데 이거 고장났잖아, 이거 네가 AMD 추천했었잖아, 이런 식으로 말 듣기 딱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인텔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 항상 화살이 AMD한테 돌아오더라고. 호환성 문제 때문에 AMD를 추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윈도우 10 시대에 호환성 문제는 인텔이든 AMD든 둘 다 갖고 있는 문제예요. 애초에 인텔이나 AMD나 동일해. 다만 인텔이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AMD보다 한국 시장에서는 쌓여온 것들이 훨씬 많고, 오류가 일어나도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을 해봤을 때 해결 방법을 일반인 수준에선 인텔이 훨씬 더 찾기가 쉬우니까 컴퓨터를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인텔을 쓰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애초에 일반적인 사용자 환경에서 관리만 제대로 해준다면 컴퓨터 그렇게 잘 고장나지도 않고요. 이거 샷건 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선 AMD든 인텔이든 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데스크탑 언박싱을 진행해보고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시나스와 이제 대구로 갈 동생의 데스크탑 컴퓨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Oh, mother.